행복한 꽃 하나들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시간은요, 옥천에 있는 해와 달 다육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준비가 돼 있죠. 요새 제가 옥천에 많이 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옥천 근방에 또 있는 농장이 있죠. 다른 농장도 오고 또 여기도 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식을 자주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고 선택하시면요, 아주 멋진 군생들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아이들로 보내드릴 거고, 여기도 이렇게 군생들, 가성비 좋은 착한 군생다육, 군민다육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묵은둥이들도 특가다육으로 해서 4개 한정, 뭐 2개 한정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 오늘도 뭐 보물이 있네요.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보물 꼭 찾으셔서 득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3,000원에 해당하는 다육이들, 두 포트는 5,000원에 드리고 있는, 여기서 달궈진 아이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가성비 좋은 아이들부터 해서 순서적으로 해서 착한 가격 순으로 해서 큰 묵둥이 군생들까지 해서 차례차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2만원 이상 여러분 택배 주문 가능합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 하시게 되면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여기도 뽑아서 보내드려요. 기본 뽑아서 보내드리니까 포트채 원하시면, 포트채 원하시면 사장님께 포트채 배송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사장님께서 들어드린다고 합니다. 기본 포트채 보생이 안, 배송이 아닌 뽑아서 분리배송으로 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주문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애성이 있어요. 애성 하나는 3,000원, 두 포트 5,000원입니다. 우와, 애성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입장이 바나나 입장인데 입장 색깔이 노랗게 바뀌어요. 노랗게 바뀌고 끝이 완전 피크로 색깔 내주면 너무 이쁘거든요. 목대가 보시다시피 목질화가 돼 있어요. 애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목질이 돼 있는 묵은둥이 애성이, 밥도 많고 풍성하죠? 요거 하나에 3,000원, 두 포트 5,000원 드리는데, 두 포트 5,000원이라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선택 같이 하셔도 돼요. 여기서 소개되는 품종들 중에서 이번 첫 번째로 제가 애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인데 외두로 되어 있어요. 외두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외두로 되어 있고 여기 입장 떨어진 곳에서 자고 나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는 자고 나오죠. 얼굴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보여지고요, 아주 키가 큰 수형으로 해서 퍼플 딜라이트 요거 입구지 잘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입구지 될 거고요. 퍼플 딜라이트도 외목대로 되어 있는데 뭐나 얘는 자고 나와서 이렇게 크고 있네.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자고 나와서 클 수 있어요. 여러분 키시다보 외목대라도. 요거 퍼플 딜라이트예요. 가격은 요것도 3,000원, 두 포트 하시면 5,000원에 드리는데, 요거 하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얼굴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보입니다. 야곱새니 금도 준비되어 있어요. 야곱새니 금이에요. 가격 3,000원인데 얘도 보라색의 금으로 해서 색깔이 나오는데, 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금이 약간 골드로 금이 나오면서 진하게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거든요. 지금 목대는 크지 않았지만 얘는 늘어지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으로 달아내고 달아매어서 키워도 돼요. 요거는 야곱새니 금이에요. 3,000원이거든요. 두 포트 합식해서 심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보라색의 금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라색도 나오고 골드도 나오고 그러는 야곱새니 금입니다. 루돌프도 준비되어 있어요. 루돌프도 지금 포트 사이즈 좋아요. 8cm 포트고요. 이렇게 단수도 좋은 거, 진한 보라색으로 빛감이 나와주는 거고요. 요거 사이즈 한 7, 8 정도 나오는 루돌프, 진한 보라색으로 이제 나올 거고, 목대도 얘도 해서 길어집니다. 자고 나옵니다. 두 포트 5,000원, 한 포트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퀸 에크리스라고도 하고 진주 먹거리라고도 해요. 요거 방울방울이 달려 있는데요, 요것도 번식이 참 잘 돼요. 여기 앞에 개를 키워서 계속 개 멍멍이 소리가 나네요. 요거 보시면 동글동글 입성이고, 얘도 보라색으로 해서 진하게 색깔을 내주는 거거든요. 요거 지금 꽃대예요. 꽃이 펴주고 지금 지어서 이렇게 지금 마른 잎으로 된 거고요. 요거 떼내면 떼지거든요. 요거 시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떼져요. 꽃대 지어진 겁니다. 꽃대 진 거 이렇게 떼면 돼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떼면 되고, 얘는 이렇게 끊어 가지고, 얘 있잖아요, 이렇게 끊어, 얘를 이만큼 끊어서 심어 주시면 뿌리 나와요. 아주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포트만 가져도 엄청 큰 대품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루빈 에크리스도 한 포트는 3,000원, 두 포트 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진주 먹거리처럼 아주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예요. 레드베리예요. 한 포트 3,000원, 두 포트 5,000원인데 얘도 지금 색깔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합식으로 된 거죠. 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목대 보세요. 얘도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되게끔 그렇게 목대가 되는 거고, 아래 입장은 다 떨어져 있고 위에부터 이렇게 올라붙었어요. 지금 색깔이 안 나온 거는 이제 창황을 사장님께서 낮에는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빨갛게 색깔 나오는 레드베리예요. 밥도 많아요. 풍성합니다.
요거 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된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 3,000원이에요. 한 포트는 두 포트 하시면 5,000원에 드리는 레드베리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 백수악이라는 품종이에요. 백수악.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얘도 방울방울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좀 키가 이렇게 있죠? 요거 동글동글한 수영이고 백분감이 있는 거고 요거 백수악도 한 포트는 3,000원, 두 포트 5,000원 내리는 꽃을 펴주는 것 같죠?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합니다. 요거 백수악, 요것도 한 포트 3,000원, 두 포트 5,000원에 드리고요. 아주 동글동글 수영이 아주 독특하네요. 보석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무슨 방울보석? 백분감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닌가? 안 지워지네. 백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동글동글한데 끝에 부분이 좀 뾰족하게 올라왔는데 좀 구슬처럼 물방울처럼 생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이합니다. 이거는요 럭키 금무지 하와이시아과인데요. 야, 얘가 완전 보석처럼 되어 있네요. 3,000원 하나는, 두 포트 5,000원이 드리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두 포트 5,000원 아닌가? 맞죠? 3,000원짜리 다 두 포트 5,000원에 드리는 것 같죠? 요거. 와, 이거 금입니다. 금. 이렇게 생겼어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 3,000원에, 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3,000원. 두 포트 5,000원은 아닌 것 같고요. 3,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오, 자구도 나오고 있네요. 예쁘죠? 근데 굉장히 통통하고 너무 이쁘다. 하와시아가 이렇게 펴지면요. 정말 보석 같아요. 수정같이 생겼어요. 가운데 밝은 물이 다 차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가운데 그러니까 젤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럭키금 무지입니다. 이거는 루비틴트예요. 루비틴트도 완전 목질화가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고 위에부터 이렇게 롱수형이에요. 이것도 하나는 3,000원, 두 포트 5,000원이고 입장 여기가 얘도 바나나 입장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달궈져가지고 노란 빛깔과 빨간색의 꼭지점에 물듦이 있죠. 이건 루비틴트입니다. 올리비아가 꽃대를 다 올렸네요. 와, 올리비아 꽃대 올린 거 보세요. 이 올리비아 이렇게 통통하게 달궈졌습니다. 요것도 한 포트 3,000원, 두 포트 5,000원인데 지금 피멍으로 색깔 나오고 있고 아주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비아입니다. 얘도 여기서 엄청 오래 달궈진 거예요. 아주 튼실한 아이, 그죠? 자구가 잘 나오는 올리비아예요. 올리비아이고요. 요것도 두 포트 5,000원에 데려가세요. 그 다음에 붉은 솜털 바이솔이 준비되어 있어요. 붉은 솜털 바이솔이에요.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진하게 물듬이 있고요. 한 포트 3,000원, 두 포트 하시면 5,000원에 드리는 바이솔. 아우, 자구 정말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솔이고요. 레드와인 바이솔이에요. 레드와인. 이것도 한 포트는 3,000원, 두 포트 5,000원에 드리는데 이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진하게 다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구 나와 있고요. 이것도 야외 노숙하니까 거기다가 심어놓으시면 돼요. 바위 틈에다 심으셔도 돼요. 그래서 바이솔이거든요. 이거 3,000원, 두 포트 5,000원 레드와인입니다. 이거는 캡틴큐입니다. 군생이죠. 자구가 옆에서 나오고 밑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8cm 포트에 있고요. 라인은 지금 빨간색이 라인을 칠하고 있으면서 보라색이 아주 진하게 되어 있어요. 끝에 손톱 끝은 자구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각이 져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옆에 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약간 노랗게 바뀌어지고 있죠. 이건 캡틴큐 군생입니다. 8cm 포트에 있습니다. 3,000원입니다. 아이스크림 3,000원이네요. 아이스크림도 준비되어 있어요. 포트 사이즈는 8cm, 얼굴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뽀얀 백분감 있고 맑은 핑크톤으로 아이보리톤으로 색깔을 내주죠. 요거 아이스크림 3,000원이에요. 3,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울복랑금이 있습니다. 와, 방울복랑금 여러분 요거 4,000원이래요. 목대는 목질되어 있죠. 그럼 얘가 키가 크면서 방울 목대에서 방울들이 우수수수 달릴 거예요. 귀엽습니다. 목대는 기본으로 이렇게 달궈져 있네요. 방울복랑금입니다. 여러분 요거 4,000원에 들어가셔서 멋지게 방울방울 키워보세요. 이거는 홍미인도 4,000원이에요. 아이고, 홍미인도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꽃을 펴주면 이렇게 꽃을 펴주죠. 미인종자들이 그렇거든요. 여기 홍미인 아주 붉게 핑크로 진하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 목대에 목질이 돼 있고, 목질은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고요. 이두로 되어 있는 아주 동글동글 수영이죠. 홍미인입니다. 4,000원입니다. 벨루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벨루스입니다. 요것도 꽃을 펴주면은 완전 화려하게 진한 핑크색으로 꽃을 펴주는데요. 요거 벨루스 대품도 있어요. 저쪽에 대품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소형 사이즈 소품이고 자구 참 잘 달아줘요. 어떻게 달라주냐면 이게 대품이거든요. 대품
벨루스. 이 꽃대 올린 거 보세요. 안에 아주 찐 핑크의 꽃이 있어요. 나팔꽃처럼 아주 화짝화짝 별꽃처럼 펴요. 꽃이 펴면 정말 멋진 아이인데 제가 꽃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요거 제품은요, 여러분 사이즈 아주 좋아요. 자구 진짜 많이 들어가 있죠. 요거 25,000원. 요거 보라색으로 빛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25,000원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포트가 20cm 가까이 되는 포트예요. 대품으로 벨루스는 25,000원입니다. 요거를 이제 키우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건 4,000원이에요. 벨루스 소품은 4,000원.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요거는 크림티입니다. 크림티도 4,000원. 와, 요것도 지금 맑게 물이 들어와 있어요. 핑크색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손톱 끝이 이렇게 된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드도 있습니다. 이드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외두도 있고 그래요. 크림티입니다.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어요. 가격은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얘가 지금 목대가 지금 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얘 목대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무슨 색?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데요. 얘가 지금 이렇게 목대 이렇게 있죠? 얘가 이제 키가 좀 클 거예요. 그러면서 연한 핑크색으로 백분감과 함께 올려주는 신데렐라가 이렇게 작은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이 좋아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보랏빛으로 현재는 나와 있고요. 백분감이 있습니다.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신데렐라 4,000원입니다. 이건 로비비앙. 와, 얘는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거잖아요. 얘 4,000원이네요. 4,000원. 목대, 굵은 목대가 있고, 안쪽에 자구들 지금 목대에서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목대, 굵은 목대 있죠. 로비비앙이에요. 이거 10cm 포트 아니고, 이거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자구들 다 목대, 굵은 목대에서 내고 있어요. 가격은 이거 4,000원이거든요. 가성비 좋죠. 목대, 굵은 목대에서 자구를 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얼굴 사이즈만 해도 한 8, 9cm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로비비앙이고요. 사라보니 스포클론입니다. 5,000원입니다. 5,000원. 이렇게 지금 얼굴 사이즈 8cm짜리 두 개 있어요. 와, 사라보니 스포클론 군생인데 이렇게 싸가 가격이 좋아요. 대박이죠. 11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라보니 스포클론 진하게 요 색깔 가장자리 끝에 있는 색깔 있죠. 고개 밑으로 다 내려가요. 그러면서 붙여지고 똑똑 단엽으로 바뀌어줍니다. 5,000원입니다. 이거는 노마입니다. 노마. 노마도 묵은둥이 목질이 되어 있는 노마예요. 지금 색깔은 백분감과 함께 노란 빛깔로 색깔이 나와 있는데 얘는 진하지 않는 색깔로 나와요. 입장은 이렇게 통통하게, 얘도 통통하게 갖추면서 목대까지 생기고 자구 잘 나오고 사이즈도 좋아요. 지금 묵지라 되어 있는 거 애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달궈졌거든요. 노란색 빛감을 내줄 거고요.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노마입니다. 군생이고요. 나나우 꾸미는 5,000원. 와, 나나우 꾸미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6,000원인데 5,000원이네. 이것도 11cm 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나나우 꾸미니 동글동글 수영이고요. 핑크 빛감 내주는 거고요. 입장 끝에 검붉은 빨간색 봉울봉울 방울방울 그렇게 수영으로 만들어주는 나나우 꾸미니. 이 아이도 자구 진짜 잘 나와요. 5,000원이래요. 완전 묵은둥인데요. 이거 5,000원입니다. 이거는 벤바디스. 벤바디스가 지금 노랗게 색깔 나오면서 빨간색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와, 특이하네. 요거 5,000원이래. 대박. 가격이 이렇게 좋아요. 벤바디스. 이것만 해도 10cm 나오고, 이두 근세 자구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구가 밑에서 나오고 있고요. 가격 5,000원. 너무 싸지 않아요? 이거 벤바디스. 와, 얼굴 10cm고. 이두로 되어 있는 벤바디스. 밑에 뭐 목대가 있어가지고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이거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군색. 군색, 아우, 되게 통통하네요. 동글동글 홍포도처럼 된, 자구도 여기는 나오고 있고, 색깔이 지금 노랗게 색깔이 보이는데, 얘는 완전 빨강으로 가을 되면 막 동글동글 진짜 빨간 포도처럼 돼요. 홍포도 자구 잘 내주죠. 자구 막 밑에서 나오고 있죠? 이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 홍포도 군색입니다. 이거는 메릴 그림입니다. 메릴 그림. 메릴 그림도 지금 사두로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5,000원이래요. 얘는 완전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죠. 와, 색깔 내주면 환상이죠. 이것도 메릴 그림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1cm 붙어 있는데, 얘 전체도 다 빨강. 와, 예전에 메릴 그림 가격 엄청 거였습니다. 요거, 입장을, 동그란 입장보다는 이렇게 새옆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전체적으로 다 진한 빨강으로 색깔 내줘요. 세자매. 세자매는 5,000원. 색깔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그렇죠? 세자매 합식이죠. 얘는 접목시킨 거라고 하죠. 이렇게. 아우, 색깔 너무 곱죠. 세자매. 세 개의 선인장이 합쳐져 있습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아르제 군생입니다. 얘는 5,000원. 가운데가 지금 색깔 나오고 있어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지금 색깔을 내고 있는데, 얘도 5,000원 데려가셔서 달구시면 노란 빛깔의 아르제를 보실 수 있고요. 핑크 피멍으로 보실 수 있죠. 아르제 군생입니다. 5,000원입니다. 춥수 철화를 보여드렸죠. 이거는 춥수 군생이에요. 군생. 목대 목질화 돼 있으면서, 가장자리에 핑크 피멍으로, 아니, 빨간 피멍으로 나오고 있고, 얘도 입장 노랗게 바뀌어요. 그리고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색깔 내주는데, 얘는 키가 있는 춥수 군생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 목동이죠. 목대 목질화까지는 목질화가 돼 있는 거고요. 5,000원이라고 합니다. 핑크 스팟이 준비되어 있어요. 핑크 스팟. 얘는 5,000원인데요. 얘도 목대에 목질화 돼 있어요.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는 목질화가 돼 있는 이 아이는 얼마? 5,000원에 준비되어 있네요. 오, 가성비 좋아요. 얘도 가장자리부터 완전 진한 핑크로 피멍이 들어오면서 색깔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연한 핑크로 색깔 내주는데 얘 애기 아니에요. 목대 있습니다. 굵은 목대 있어요. 가격 5,000원이에요. 피크 스팟도 외두가 아니고 지금 이두로 되어 있는 이두 군생인데 5,000원입니다. 이거는 큐티 핑거입니다. 큐티 핑거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가 있으면서 얘도 목질이 되어 있는 아이.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8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목대에서 자고도 나오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얘도 색깔을 완전 진한 보라나 또는 핑크로 색깔을 내주고 백분감 있으면서 이렇게 달궈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큐티 핑거 5,000원이죠. 5,000원에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목대 군생입니다. 이거는 레종이에요. 레종 이것도 사이즈가 완전 좋아요. 가성비 갑이죠. 요거 세상에 5,000원이래요. 대박이죠. 전체적으로 다 핑크 진하게 물들어진데 완전 이거 피멍으로 지금 색깔 들어오고 있어요. 얘 피멍이 다 빨강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지금 피멍으로 되어지고 있는 이두 군생 사이즈 아주 좋아요. 5,000원입니다. 레종. 종처럼 얘 종. 종 모양으로 해서 봉오리 수영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동글동글 이렇게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빛깔 나오면 환상이죠. 얘 목대도 목질화가 돼 있는 거예요. 물을 안 먹었는데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레종입니다.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에그린 원이 있습니다. 에그린 원. 에그린 원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풍성한 군생이죠. 이렇게 사이즈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삼두도 보이고, 노란 빛깔과 함께, 예, 핑크빛으로 맑게 물이 들어주는, 이렇게 들어주는 거거든요. 사이즈 좋죠. 얘는 목대가 생기면서 달궈졌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서 얼굴이 작아진 거 보이시죠? 요런 아이도 같은 가격에 드립니다. 여기 얼굴 큰 아이도 이제 작아지면서 목대가 생기면서 자구도 더낼수 있어요. 요거는 6,000원입니다. 이거는 에그린 원입니다. 이 아이는 문가디니스. 문가디니스 군생 양쪽 팔 벌리고 있습니다. 얘 색깔 노랗게 핑크하게 나오죠. 맑게. 군생이에요. 아주 입성 통통하고요. 라인이 좀 얇아요. 얇으면서 얘는 빨간색 라인을 선명하게 그려주는 거고 입장 노랗게 바뀌어주는 거예요. 얘도 자구 잘 내주는 아이고요. 11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할로윈 캐시미어처럼 6,000원이래요. 목대가 이렇게 실한데 6,000원이에요? 대박. 목질화가 돼 있는데? 이건 생얼도 있는 것도 있어요. 캐시미어. 와. 이런 수영입니다. 이 6,000원에 완전 묵은둥이에요. 하얗 다 떨어진 거 보세요. 이제 이 분갈이에서 키우면 대품으로 금방 가겠죠? 와. 큽니다. 목질 완전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6,000원에 드린답니다.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토스카넬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11cm 포트에 있습니다.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는데, 같은 가격에 드립니다. 토스카넬리, 이것도 이두, 외두 똑같아요. 사이즈는 10cm가 외두는 넘고요. 이두도 이렇게 뾰족한 손톱이 빨갛게 되어 있죠? 이러면서 얘도, 검붉은색으로 바뀌어주면서 입장 노랗게 바뀔 거고요. 손톱끝이 매력이에요. 이게. 이거는 얼마? 6,000원이래요. 와, 가격 좋습니다. 토스카넬리입니다. 이거는 소인제품. 소인제품은 얼마지? 7,000원이네요. 7,000원이고 9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송이 좋죠? 밥도 많고. 이렇게 소인제금도 좀밥양 따라 또는 복륜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 9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소인제금 7,000원에 드립니다. 풍성합니다. 밥 많고요. 이거는요. 섭셀리스금. 섭셀리스금이에요. 섭셀리스금도 목대가 목질이 돼 있으면서요. 얘도 요렇게 지금 금과 노란 금과 같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얼마예요? 7,000원이에요. 7,000원. 군생이거든요. 섭셀리스 금이 노란 금과 함께 한 몸으로 얘는 생얼도 같이 있고 다볼수 있네. 하나로. 와, 이거 자국 엄청 많이 달았습니다. 목대에 목질화 되어 있는 거고요.
7,000원이에요. 이게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섭세 3리스 금입니다. 군생입니다. 이거는 미니마. 미니마는 7,000원. 와. 얘도 아주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습니다. 야, 자구 얘도 진짜 많이 나오네, 이죠. 목대, 아주 꿀 목대가 안쪽에 숨어 있고요. 색깔은, 진한 보라색으로 라인 칠해주고요. 입장 맑게 바뀌어줄 거고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니마입니다. 7,000원입니다. 이거는요, 블루 민트. 아, 블루 민트도 목대가 완전 꿀 목대가 안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군색으로 크고 있는 건데 꽃대를 막 올리고 있어요. 색깔이 지금 노란 빛깔이 보이시죠? 끝에 손톱은 붉게 되어 있는 요 아이 목대 묵지로 되어 있네요. 와, 풍성합니다. 10cm 포트인데 이제 크죠? 더 크죠, 애들이? 꽃대 막 올리고 있습니다. 노란 꽃을 펴주는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노란색으로 물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블루 민트. 우와, 뒤에 있는 것이요. 목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 키우고 싶네. 저도 이거 안 키워봤는데. 입장이 약간 뭐지, 통통한데, 이렇게, 블루 엘프처럼 안쪽으로 얘도 송이처럼 될 것 같아요. 색깔은 완전 다르겠죠? 블루 엘프랑은. 블루 민트예요, 얘는. 가격은 7,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이샤, 자구 뿜뿜. 자구 엄청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에이샤가. 이렇게. 와, 완전히 빨갛게 되죠? 환상이죠, 이거. 가격은 7,000원인데, 보시면 이렇게. 다 자구를 뿜뿜 다 내고 있네. 여기 이 속 안에 자구 들어가 있는 거 봐. 와, 완전 묵은 굵은 목대가 있어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에이샤 군생 자구 이렇게 다 나와서 커주면은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와, 자구 엄청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샤입니다. 7,000원입니다. 11cm 포트에 있습니다. 간도리스 철화입니다. 얘도 빨간색의 파피스 로즈처럼 그렇게 색깔을 진하게 빨간색도 이제 파피스 로즈는 좀 윤기가 나면서 진한 밝은 빨강? 얘는 좀 진한 빨강. 그렇게 돼줄까요? 목대도 이렇게 빨갛죠? 생얼도 같이 있는 간도리스. 얘도 가장자리 보면 약간 느낌 있어요. 그런 느낌? 약간 뭐가 있어요. 솜털같이, 잔털같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얘도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내주는 거예요. 빨간 단풍같이 색깔 냅니다. 사이즈, 전체 사이즈 12, 3cm, 15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요거 8,000원이에요. 목대도 아주 실하고요. 철화, 이렇게 간도리스 철화. 오, 좋죠? 이런 수영을 하고 있어요. 부채꼴 통 철화죠? 8,000원입니다. 요거는 당인. 당인 8,000원. 어우와. 붕석을 목대 엄청 굵고요. 이렇게 지금 나비처럼 이렇게 활짝 펴 있어요. 예, 이제 위에 부분 이 입장이 색깔 빨갛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게 밑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되는 거예요. 와, 사이즈도 좋아요. 목대 엄청 굵어요. 이 사이사이에서 이제 자구 엄청 나와요. 그럼 풍성하게 될 거고요. 오래 키우면 입장들이 좀 작아지죠? 빨갛게 색깔이 나오는 백분감이 있는 중사이즈의 당인입니다. 8,000원입니다. 이거는 피치민트입니다. 피치민트. 가장자리가 완전 핑크로 진하게 색깔이 나오죠. 요거는 8,000원. 8,000원. 요거는 피치 민트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 얘도 자구 잘 나오고 동글동글 꽃, 그 봉우리 수영을 하고 끝에 부분 지금 핑크인데 완전 핑크 진하게 나와요. 입장은 노랗게 바뀝니다. 자구 잘 나오고요. 요거 9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푸베센스예요. 푸베센스. 꽃, 하얀 꽃을 펴주면 환상이고 입장은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 내주죠. 하얀 솜털 같은 게 있는 특징이 얘도 번식 참 좋아요. 이거는 8,000원,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푸베센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비나 군생도 준비되어 있어요. 얘도 색깔 나오면 완전히 맑은 핑크, 노랑, 그런 색깔을 내주는 거죠. 자구가 진짜 잘 나와요. 자구가 정말 잘 나와주고 뾰족한 손톱이 있는 게 특징이고 다산의 여왕 11cm 포트에 가득 채워져 있고요. 어느 정도 얘도 달궈지는 거예요. 메비나 군생, 노란색 또는 핑크색. 이런 색깔을 전체적으로 맑게 되어주는 메비나 군생입니다. 8,000원입니다. 이건 레드베리 철화. 얘는 9,000원. 와, 얘 이렇게 밥이 많아. 얘도 완전 레드베리하고 똑같은 색깔 내죠. 생얼도 같이 있고 철화 엮인 수영도 같이 있어요. 어우, 동통. 숱이 진짜 많죠. 이렇게 많이 빽빽하게 들어. 이렇게 모아 꽉 차게 심어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완전 빨강으로 색깔 나오면 얼마나 이쁠까. 따글따글하니. 9,000원이에요. 그쵸. 레드베리 철화는 레드베리보다 가격이 좀 있어. 근데 밥이 이렇게 많아요. 와, 완전 풍성하죠? 레드베리 철화입니다. 9,000원입니다. 이건 아트델리. 아트델리도 목대 군생이에요.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어요. 만 원인데요. 아트델리 목대 한번 보여드릴까? 오. 아우, 다 못 봤구만.
보여드려요. 이렇게 목대가 목질이 돼 있어요. 다 목질이 돼 있는 UI 아트델리입니다. 색깔은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사이즈는 지금 요거 얼굴 하나만 이런 것도 90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모두 3드로 되어 있고 가격 10,000원이에요. 목대가 있는 아트델리. 얘도 색깔 나오면 진한 보라색 색깔 내면서 가장자리부터 색깔 나오면서 입장 색깔도 약간 노랗게 그렇게 나오죠. 입장이 약간 얘도 프리감이 있는 거 얇아요. 이 물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오, 만지기 좋아요. 이거 아트델리 군색입니다. 3드고요. 이거는 춥수 철화입니다. 춥수 철화 10,000원이에요. 사이즈 완전 좋아요. 중품. 지금 노란 빛깔 입장 색깔 생얼 있고요. 까실까실한 느낌 있고요. 얘 완전 빨간과 노랑으로 색깔 전체적으로 진하게 나오죠. 와, 전체 사이즈 15cm 나올 것 같아요. 20c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생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면 생얼도 보고 철화도 보죠. 15cm 붙어 있습니다. 이야, 사이즈 좋고 수영 멋지고 뒤에 보시면 목대 이렇게 철화 목대 있고요. 이거는 춥스 철화 굉장히 풍성합니다. 가격은요 요거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아주 좋죠. 이거는 이름이 얘가 콜로멜라 12,000원이네요 콜로멜라 이렇게 탑돌이네요. 탑돌이로 되어 있는 이 아이는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 12,000원. 노란 빛깔로 색깔 나왔고요. 밥이 많죠. 얘도 풍성하죠. 요거 탑돌이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요거 지금 색깔 붉게 바뀌고 있습니다. 노란 빛깔로 시작해서 요거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12,000원입니다 코파리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 가운데가 완전 진한 블랙으로 젤리화가 된 거예요. 사이즈는 10cm가 넘어요. 포트 사이즈 11cm 포트거든요. 가격은 요거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5,000원에 다코팔 동글동글 환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젤리화가 되는 거잖아요. 다코팔입니다. 백분감도 있습니다. 15,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까맣게 물들어주는 흑진주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15,000원인데 사이즈는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 송아가루 묻어갖고 먼지 있는 것처럼 보이네. 완전 블랙이죠. 완전 블랙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는 흑진주 15,000원이에요. 목대도 붉은 목대 안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랙색으로 나오고 있는 흑진주 몸과 귀한 아이죠. 이 아이가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탑핑크. 탑핑크도 준비됐어. 우와, 풍성합니다. 11cm 포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에요. 탑핑크 사이즈 큽니다. 색깔 나오면 완전 핑크로 색깔 나오죠. 지금 나오고 있네.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탑핑크. 얼굴이 둘, 넷, 다섯, 요두. 얼굴도 크죠. 송이도 크고, 동글동글 수영, 꽃잎 수영. 그리고 손톱끝 뾰족하게 되어 있으면서 얘도 완전 진한 핑크로 나오면 너무 이쁠 것 같아. 보고 싶다. 핑크로 나온 거 아직 못 봤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더 진하게 핑크로 색으로 나올 것 같아요. 군생 중 사이즈 16,000원이고요. 이거는 파피스 로즈 철아. 이것도 16,000원. 와, 이것도 완전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거죠. 16,000원 파피스 로즈 철아입니다. 사이즈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넘어요. 생얼도 같이 있고요. 이렇게 철아 목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파피스 로즈 철아도 1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이트 엔젤 특가로 드리는데요. 와, 이게 노란노랗한 색깔 다 나왔고 꽃대도 올리고 있는데 이게 15cm 포트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데 4개 한 장으로 2만원 대박. 2만원에 드려요. 얼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풍성한 군색 2만원에 못 삽니다. 화이트 엔젤 가격 있는 거 아시죠? 와, 4개 한 장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흑사금도 여러분 3개 한 장으로 이거 얼마? 2만원에 드린대요. 와, 사이즈 좀 군색인데 이걸 2만원에 드린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창풀분해 식재가 돼 있고 한번 군색 흑사금 이것도 대박이다. 2만원 이거는 3개밖에 없어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흑사금 전체 사이즈 20cm 나옵니다. 크죠? 대품이에요. 흑사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해와달 다육이 소식이었습니다. 두 포트 5,000원에 해당한 다육들도 꼭 선점해 주시고요. 와, 한정 특가 이거 어떡해요? 빨리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 준비해 주신 거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인이랑 이런 아이들 아트데리 소인재금 이것도 좋고 아르제 이렇게 파피스로즈 세자매 그리고 쿠베센스라든지 삽스슬리스금 이것도 가성비 좋아요. 중대 사이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커요. 사이즈가 춥수처럼 그다음 레종이라든지 이렇게 4,000원 사라본 스포콜도 2두나 드리는데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소식으로 해와달편 다육들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옥천에 있는 충북 옥천에 있는 해와달 다육이에요. 놀러오셔도 좋으세요. 택배는 2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선물은 말 안 해도 늘 챙겨드린다 하니까요. 받으셔서 예쁘게 키우시고요. 기본
업체가 아니라 뽑아서 분리 배송으로 해드립니다. 또 다음 소식으로 여러분 인사드리러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남은 시간 편안하세요.